자, 모의고사 이제 오늘 또 30번부터 계속 이어갑니다. 30번. 주제는 그러니까 청소년기의 이제 감정 조절에 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자율성도 필요하고, 근데 부모가 어느 정도 좀 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제 그것 두 가지가 좀 균형 맞춰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 그래서 주제가 한번 읽어봐도 좋겠다. 10대들이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데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거, 그거는 오히려 10대들의 자율성 함양에 방해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글입니다. 자, emotion, socialization. 바로 그냥 감정사회화라고 주어로 나옵니다. 감정사회화는 주어인데 이렇게 하이픈해서 이제 좀 부가 설명을 해놨어. 짝대기 짝대기 쌍콤마처럼 생각하고. 자, 참고로 그러면은 이게 뭔데요? 감정사회화가 뭔지 설명을 했습니다. Learning, 배우는 것이래. 그런데 from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거죠. 근데 about, 뭐에 관해서? Emotions와. 두 가지다. 이 감정들과 그리고 how to deal with them. 여기서 them은 뭘까? 방금 앞에서 언급했던 그 감정들이겠죠. 그러니까 감정들을 배우고 그다음 그 감정들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거. 됐어요? 그래서 요거 them 이 가리키는 거는 emotions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정과 또그 감정 다루는 방법, 이걸 배우는 게 바로 감정 사회화라는 건데, 얘가 주어였지. 그래서 동사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start,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수일치로 좀 봐둘게. 주어가 단수였기 때문에 start, 단수형 동사 썼다. 자, 어쨌든 이 감정사회화라는 것은 start, 시작하고요. 그또 early in life니까, 인생의 아주 초기, 초기에 시작이 되고요. and는 동사 두개 연결하네. 그지? 그러니까 starts라는 동사, and니까 또 plays, 단수형 동사, 요거 두개 연결하고 있어. 그리고 play a role 하는 건 역할을 하다인데 fundamental 아니고 foundational한 그런 역할,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야. 어디에요? 어디에서 기초적인 역할을 해요? For emotion regulation. 이게 바로 감정 조절, development는 뭐 발달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감정 조절 발달해서 이게 아주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됐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운다는 거야. 감정이라는 거, 우리가 인생의 아주 초창기, 즉 아기 때부터 다른 사람들 보고 감정을 배워, 그리고 또그 감정 다루는 방법도 배워. 이걸 이제 감정 사회화라고 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although 절이 나오네. 비록 뭐뭐이지만 자, 비록 extra familial influences, 비록, 그러니까 extra 붙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가족 이외의 이 말이다. 자, 가족 이외의 영향력들, influence들 해서 예시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누구요? 가족 말고 peers or media 같은, 그러니까 peers는 또래죠. 그러니까 뭐 친구들 같은 뭐 또래 집단들이나 아니면은 미디어, 그래 매체 같은, 그러니까 즉 가족 이외의 이런 영향이, 요 influences가 지금 올도우절에 주어져. 이런 영향이 gain, 얻는데 뭘 얻어요? An importance, 중요성을 얻어요. 그러니까 중요해진다라는 거지. During 어떤 시기에? Adolescence는 청소년기죠. 그래, 청소년기가 되면 그렇지. 뭐 엄마 아빠 가르침보다는 친구들끼리 혹은 미디어에서 받는 영향이 더 커지지. 근데 이게 올드오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커지기는 하지만, 됐어? 청소년기에는 또래나 미디어 같이, 즉 가족 이외의 영향력이 중요해지긴 하지만, 만 했으니까 그래도 가족 중요해,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 그래서 뒤에 보니까 parents, 그래도 부모들이 remain, 그래 남는다 그러잖아. 뭐로 남아요? 뒤에 보니까 primary, 주된 socialization agent, 주된 사회화의 어떤 주체로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부모가 큰 영향 끼친다고. 자녀들이 감정 사회화 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기가 되더라도 그래도 역시 부모는 그 영향력이 크다. 됐어? 자, 그러더니 이제 for example 예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they are own, they are 누구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그들의라고 표현한 건요 부모들을 말하는 거야. 알겠어? 자, 예를 들어서 그 부모들, 그 자신들의 response가 반응, 응답. 그치? 자, 그런데 우리 반응, 응답이라는 response는 항상 전치사 to와 함께 써서 뭐에 대한 반응 이러잖아. 자, 그럼 부모들의 반응 그랬는데 무엇에 대한 반응? Emotional situations에 대한 반응이요. 즉, 감정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이 있겠지.
뭐 분노든 기쁨이든 놀람이든 뭐 짜증이든 어떤 감정 상황에서 부모들이 나타내는 요 반응들, 그 반응들이 serve as. serve as는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 물론 주어 동사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 하나 볼게요. 주어는 response is, 복수야. 그래서 동사도 복수형으로 그냥 serve 썼다. 이런 거 수일치는 늘 봐라. 자, 그러면 부모 자신들의 그 반응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A role model. 아, 롤 모델의 역할을 한대. For emotion regulation. 무엇에 대한 롤 모델? 감정 조절에 대한 롤 모델 역할을 해.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지. 아, 우리 엄마 아빠 화났을 때 소리 꽥 지르네? 어, 물건 집어 던지네? 그런 거 보면서 배운다는 거야. 아, 감정 표출, 감정 다루는 거. 아, 저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뭐 이렇게 배운다는 거야. 자, 그럼 문장은 끝났거든. 그런 역할을 합니다. serve as 합니다. 끝. 그런데 여기 콤마 있네. 그럼 우리는 콤마에 동그라미 딱 치고 뒤에 있는 ing에 동그라미 딱 치고 오, 분사 구문이네. 표시해야지, 그지? 자, 그리고 increase 합니다. 어, 증가시킵니다. 뭐를요? likelihood를. 요거 뭐 가능성이라는 명사죠. likely가 왜? 그럴 것 같은, 그지? 가능성 있는 이라는 형용사죠. likely가. 자,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랬고 뒤에 대시 나오거든. 가능성, 사실, 의견, 뉴스, 증거 같은 요런 단어들 뒤에 나오는 대절. 접속사 대시야. 뒤에 보면은 어, 문장 완벽하거든. 그러니까 그때의 대신 우리가 아, 동격의 대시다. 이렇게 알면 돼. 그러니까 대절이라는 그 가능성, 그걸 증가시킨대. 어떤 가능성을 증가시키는지 볼까? 어, 그들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부모들이다 계속, 그지? 자, 그들의 자녀들이 will show, 보여줄 가능성. 어, 근데 뭘 보이죠? similar reactions, 뭐 그렇겠지.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야. 근데 in, 어떤 상황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comparable, 유사한.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녀들도 근데 비슷한 반응, 즉 부모와 비슷한 반응을 보일 그 가능성. 그게 오히려, 아, 오히려 아니죠. 그게 당연히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 내용 이해 잘하는가 물어보려고 여기는 increasing을 반대말로 decreasing, 뭐 reducing 이렇게 반대말 넣어놓을 수 있어. increasing이 맞겠죠, 그지? 부모가, 왜냐면 부모가 그 모습이 롤모델이 되니까 자녀들도 어, 이렇게 비슷하게 될 가능성 높아져야지. 자, 그러더니 이제 또 부모의 practices, practice는 뭐 행동, 관행 뭐 이런 뜻이 있죠. 행함이야, practice가 연습의 뜻만 있는 거 아니죠? 자, 그럼 부모들의 행동들 그랬는데 at times야, 요 때에 하는 행동들인데 어떤 때요? 요거는 이제 관계 부사외니 요 때를 꾸민다, 그치? 뭐 하는 때? Their children are faced with emotional challenges 했을 때요. 자, 요까지 걸로 딱 따져서 관계 부사절 요렇게 묶어주고 그들의 자녀들이 face 되었을 때 수동태로 썼거든. 원래 face가 직면하다, 맞닥뜨리다, 타동사로 써서 목적어를 만나다 이러면 되는데 are faced라고 수동태로 쓰면 이제 with 써서 누구에 의해서 맞닥뜨려지다. 근데 얘들아, 이 말이나 맞닥뜨리다나 똑같은 거 아니냐? A가 B를 만나다 이 말이나 어, B가 A에 의해서 맞닥뜨려지다. 사실은 똑같잖아. A랑 B랑 만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are faced with라고 물론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걸 아예 능동태로 face라고 한 단어로 고쳐도 의미는 똑같겠네. 그치? 그들의 자녀들이 만날 때 이러면 돼. 뭘 만날 때? 감정적인 어떤 챌린지를요. 챌린지는 어려움이나 난관, 도전, 그러니까 좀 난제 이런 게 챌린지죠. 그래서 감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런 타임에 어, 그런 때에 그 부모들의 행동들이 지금 주어야. 자, 이것도 주어 동사 되게 멀기 때문에 너희가 주어가 되는 단어 찾고 동사 찾아서 수일치 임팩트 아님, 그치? 주어가 practices, 부모의 행동들, 복수였다. 자, 그럼 자녀가 정서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그런 때의 부모의 행동들이 임팩트한대, 영향을 끼친대.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 이거 아까 언급됐던 감정 조절 발달. 그래, 자녀들의 감정 조절 발달, 거기에 영향 끼친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별로 이야기에 반전 없다, 그지? 처음부터 했던, 그래, 청소년기에 감정 조절, 그거 부모가 되게 영향 많이 끼치거든? 막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 어, 그 다음에 where is 나왔어. 이거 뭐뭐 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뭐뭐 하지만 같은 이런 뜻이죠. Direct soothing and directive guidance of what to do. 와.
are beneficial for younger children. 요까지네. 일단 요거 좀 해석해 보자. 자, direct soothing은 직접적인 수딩, 수딩 크림, 수딩 젤, 수딩이 뭐 하는 거더라? 피부 막 진정시키고 이거 수딩 크림 막 이러잖아. 수딩이 그래서 위로하는 거야. 진정시켜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직접적인 위로라는 뜻입니다. Direct 혹은 direct, 직접적인이잖아. 자, 그러면 직접적인 위로와 and가 지금 주어 두 개 연결하고 있어. 요 두 개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요 직접적인 위로 요거와 두 번째는 이거는 좀 지시적인 거죠. Directive 한 거. Direct가 지시하다, 감독하다잖아. 이렇게 하시오. 그러니까 좀 지시적인 guidance면 안내네. 됐어? 요거 두 개 연결하는 end였고. 그러니까 지금 whereas 절에서 주어가 요거랑 요거랑 두 개야. 참고로 미리 얘기하지만 그래서 복수 취급해서 whereas 절에 동사는 are이라고 뒤에 보니까 이렇게 복수형 동사 썼다. are 쓴 거는 요거 두 개가 주어라서요. A 그리고 and B 요거 두 개. 이게 주어라서 동사는 are 썼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볼게. 첫 번째는 직접적인 위로. 두 번째는 좀 지시적인 안내. 근데 이렇게 해라라고 딱 대놓고 안내를 해준다는 건데 뭘 안내해줘? 뒤에 나오네. 무엇에 대한 지시적인 안내요?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 대한 그런 지시적인 안내. 이것들이 are beneficial. 이롭대. 도움이 된대. 이득이 된대. For 누구에게는? Younger children. 그러니까 나이가 좀 더 어린 자녀들에게는 엄마가 대놓고 그냥 얘야 이렇게 화가 날 때는 뭐 이렇게 문을 꽝 닫고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뭐 이렇게 해보렴. 이렇게 말로 직접 대놓고 알려주는 거. 그래, 그거 도움 될 수는 있어. 했어. 근데 반면에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그래, 그렇게 대놓고 지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뭐 해주는 거 좋을 순 있지만, 그렇지만 they may, 근데 그게 intrude 할지도 몰라요. 이 they는 꼭 찾아야 돼. 여기서 they 뭘까요? 부모들인가? 아니야. 이거요. 이 직접적인 위로랑 그런 지시적인 안내요. 말로 진짜 뭐 위로를 대놓고 해주고 아니면 대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감정 막 알려주고 하는 이거요. A and B라서 day로 받았다고. 아까 그러니까 동사도 R 썼었잖아. 요 day는 이거 두 개 가리키는 거다. 그 직접적인 위로랑 지시적인 안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놓고 알려주는 거. 근데 그것들이 방해할지도 모릅니다. Intrude, 방해하는 거거든. 어디에 방해가 되다? Intrude on 쓰면 어디에 방해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청소년들의 autonomy. 이게 바로 뭐니? 이게 자율성이잖아. 청소년들의 자율성 strive는 추구하는 거죠. 자율성 추구에는 이게 좀 방해가 될 수 있어. 그렇잖아. 무조건 부모가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애들이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본인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들, 거기에는 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나옵니다. In consequence. 자, 결과적으로 Adolescents, 청소년들은 might pull away from. Pull away from, 뭐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rather than은 뭐 하기보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지 않고 오히려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이네. 뭐 하지 않고요. Turn toward. Toward는 그쪽을 향해서잖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from과 toward라는 두 개의 전치사의 공통 목적어는 바로 뒤에 나오는 그들의 부모들이야. 그러니까 부모들 쪽으로 turn 하기보다는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부모들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야. 됐죠? 자, in times 그래서 어떤 때예요? 어떤 때예요? Of emotional crisis. 그러니까 감정적인 어떤 crisis. Crisis 위기. 그지? 그러니까 감정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서 부모에게 turn 하기보다는 부모 쪽으로 turn을 한다는 거는 부모에게 의지한다는 거야. 우리 turn to. 그거랑 비슷한 거잖아. Turn to도 의지하다거든. 누구 쪽으로 이렇게 몸을 돌리는 거. 그래서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모로부터 더 멀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네. Unless라고 조건 붙었다. Unless니까 요거 if not이다. 그지? 만약에 뭐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부모들의 그런 practice, 아까 행동이라 그랬죠? 만약에 부모들의 행동이 adjust 되지 않는다면, adjust 어떤 건데요? 원래 조정하다. 근데 are adjusted 했으니까 조정되다다.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의 행동이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부모는 여전히 화나면 물건 집어 던지고 소리 꽥꽥 지르면서 말로만 얘야 이럴 때는 뭐 숨을 심호흡을 크게 보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지 부모들의 행동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오히려 이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더 멀어질 것이다 이런 감정의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됐지요? 요거 unless이기 때문에 if not이다 그러니까 if절로 고치면 우리가 if parental practices are not adjusted 뭐 이렇게 쓰면 똑같죠. 자, 마지막에서 이제 문법으로 조금 볼게 있었어. More suitable 이건 누가 봐도 형용사인데 안 그래? 뒤에 보니까 is라는 동사가 보이고요. 형용사가 주어일 리는 없잖아. 주어 어딨어 이거? 뒤에 있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눈치를 챘어. 이거 뭐야? 이거 써놓고 보니까 도치네. 그치? 자, 주어 동사 지금 도치 구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너희가 도치라고 별도 좀 쳐줘. 비동사기 때문에 요거는 대놓고 그냥 자리는 바로 바꾸면 됐고요. 왜 도치 구문을 썼냐 하면 일단 부정어가 앞에 있진 않아. 부정어가 있진 않고 앞에 형용사가 있었다라는 거는 얘는 그러면 문장에서 보어겠네요. 아, is니까 당연히 그래. 형용사를 보어로 가지는 그런 이형식 문장이었어.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이랬지요. 간접적인 서포트가 is more suitable. 더 적절합니다. 원래 문장 순서는 그래요. 얘가 주어니까 간접적인 서포트가 is more suitable. 더 적절합니다. 근데 보어도 강조를 위해서 이렇게 문장 앞에다가 먼저 땡겨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형용사라든지, 물론 ing나 pp 같은 분사도 많겠지. 걔들도 형용사니까요. 보어로 많이 쓰이잖아. 요런 꼴들 많이 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강조를 위해서 보어 역할하는 형용사 파트. 얘가 먼저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뒤에 도치 이루어졌습니다. 해석은 해볼게. 자, 그러면 간접적인 서포트가 더 적절합니다. 근데 언제요? In adolescence니까 청소년기에는 이 말이네. 청소년기에는 이게 더 적합해요. 자, 간접적인 서포트. 근데 of. Autonomous, emotion regulation. Autonomous는 아까 뭐 자율성이라는 그거에서 나온 형용사 꼴이겠죠. 그래서 뭐 자율적인 하면 돼. Autonomous. 그러니까 자율적인 어떤 감정 조절의 그런 간접적 지원.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그러니까 자녀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자기 감정 조절할 수 있게끔 부모들은 간접적으로만 이렇게 서포트해 주는 거. 그게 더 적합합니다. 청소년기에는. 그리고 예시를 줍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럼 어떤 게 있나요? 하고 뒤에 such as 예를 들어 through 뭐를 통해서 그 방법 알려주네. 예를 들어서 interest in 땡땡에 대한 관심이죠. interest in 그러면 근데 as well as 나왔으니까 이거는 땡땡뿐만 아니라 뒤에 거뿐만 아니라 앞에 거도 요거네. as well as를 썼기 때문에 awareness뿐만 아니라 interest 요걸 통해서래 방법이. 그러면 awareness는 알잖아. 뭐 인식 이런 거지. 그리고 또 이거 non-judgmental acceptance. judgmental 하는 거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야. 이건 옳다, 그르다. 근데 non-judgmental 하니까 이거는 무비판적인이야. 판단 내리지 않고. 무비판적인 수용이다. 그지? acceptance니까 수용. 그런데 뭐에 대해서요? 청소년들의 그런 감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한마디로 청소년들의 어떤 감정적인 경험이 있으면 그걸 일단 인지를 해줘, 인식을 해줘. 아, 네 감정이 지금 이렇구나. 인식도 해주고 또 뭐도 해줘. 무비판적으로 일단 수용은 해줘. 감정 자체는 받아들여줘야지. 화날 수 있지, 분노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부정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감정에 대해서 일단 수용은 해줘. 아, 그렇구나. 네가 지금 되게 뭐 억울하구나. 뭐 이러면서 그거 수용해주는 거, 그런 거 중요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interest in이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부모가 실제로 너의 감정에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관심까지.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요. 이게 예시로 들어준 방법이야. 그러니까 간접적인 지원이라는 게 이런 방법이라는 거지. 자, and 그리고 빙. 아유, 그럼 우리 또요 and 뭐 연결하는지는 찾아야 될것 같은데, 찾았니? and 뒤에 빙인데요. 뭐게요 그러면 요 and가? 자, 이거 지금 being available 해서 요게 지금 앞에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 요거 색깔을 아예 다르게 해서 빨간색으로 해볼게. 그러니까 through 뒤에 걸려 있는 거야. through가 전치사야. 요런 방법을 통해서요라고 해서 through 뒤에 방법들을 나타내는 명사들을 쫙 나열하고 있거든. 그첫 번째가 관심. 그리고 as well as 그랬으니까 awareness나 이것뿐만 아니라 관심. 그리고 being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요 빨간색 둘 다 through라는 전치사에 걸려 있는. 물론 interested의 as well as에서 얘랑 얘뿐만 아니라 하는 것도 이제 같은 급부이기는 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요 두 가지뿐만 아니라 이 관심이랑 두 번째는 being available 요거를 통해서. 자, 그래서 얘를 being이라고 동명사를 쓴 거. and 뒤에 생뚱맞게 왜 when ing지? 어, 전치사 through에 걸려 있는 동명사다. 이렇게 봐주면 돼. 자, 방법이야, 방법. 자, 그러면 간접적 지원해주는 방법. being available 하는 거는 이용 가능한 상태인 것. 여기서 이용 가능하다라는 건 부모가요.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가 필요로 할 때 이용 가능한 상태인 것. 이 말이다. 여기 나오네요. when, 뭐 할 때? 그 청소년이 wants to talk, 그 대화하기를 원할 때. 그러니까 자녀가 좀, 어, 이때는 어, 부모한테 좀 이야기 듣고 싶어. 이렇게 자녀가 대화하기를 통할 때, 그럴 때 available한 상태 되어주는 것, 즉 대화할 수 있어주는 것, 그지 옆에 있어주는 것,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요, 이런 것 같은 간접적 support 이게 더 적합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뭐 어법적으로 조금 볼 것들이 있었습니다. 됐죠? 도치가 있었기 때문에. 31번 볼까? (웃음) 자, 이번에 31번은 댄서들 이야기야. 그러니까 무용수들은 근데 신체적인 한계, 뭐 물리적인 법칙 이거를 좀 알고 따라야 한다. 그거를 알고 연습을 해야지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물리 법칙에 안 맞는 뭐 그런 식의 연습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dancers. 댄서들은 종종 push themselves. 그들 자신을 밀어붙인대. 근데 to 어디까지 밀어붙여요? limits. 한계까지요. And of their physical capabilities. 그들의 신체적인 능력의 한계까지요. capable 하는 게 할 수 있는, 그치, 능력이 있는 그거의 명사꼴. 자신의 신체 능력의 한계까지 자신들을 밀어붙이죠. 주어인 dancers와 목적어인 그들이 같은 사람들이라서 요거 제귀대명사로 썼다, 그치? 요거 them 쓰면 안 되죠. 제귀용법, 목적으로 쓰인 제귀용법의 그 제귀대명사 요거 하나 보고. 자, but, 그러나 that push, 그러한 push가 지금 그냥 주어로 쓰였어. 이 뭐 대절 이런 거 아니야. push도 그냥 명사야. 그러한 밀어붙이니 이 말이다. 아,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그런 push는 is misguided, 잘못 가이드 된 거야. 그러니까 잘못 이해되어진 거야 이 말이다. 잘못 안내된 거야. 이거 근데 잘못 알려진 거야. 무조건 막 한계까지 자기를 막 밀어붙이는 거, 뭐 그렇게 해야 극한까지 몰아붙여야 막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좀 잘못 알려진 거야. 만약에 뭐 한다면? 만약에 it is directed, 그것이 direct 된다면, direct는 방향을 향하게 하다라는 타동사죠. 물론 지시하다, 감독하다, direct니까. So it is directed니까 그것이 이쪽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면이야. 근데 toward 어느 방향이죠? 요거요. 얘도 전치사니까 얘는 동명사를 썼지. 이루는 거, 달성하는 거 그랬는데 something을 달성해, 어떤 것을 이루는데 어떤 것이죠? 이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야 되니까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어떤 것이요. something이라서 형용사 뒤에서 꾸미고 있는 거. 아, 물론 impossible 해야지, 그지? something을 꾸며야 되니까 impossibly 아니죠. 자, 그러면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어떤 것을 성취하는 그쪽으로 만약에 이게 향해진다면, 그러면 그거는 그 밀어붙임은, 그 푸시는 잘못된 거야. 그랬어. 그리고 이제 예시 나오네.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a tall dancer, 키가 큰 댄서 그랬는데 with 뭘 가진 댄서인데 long feet를 가진, 그러니까 길다란 발을 가진 키 큰 무용수, 뭐 그려봐라 하여튼 요런 무용수는요, may wish to, 그냥 가정해보는 거야. 우리 예를 들어보려고. 그 사람이 이런 걸 수행하기를 원할 수도 있겠죠. always 바랄 수도 있겠죠. 어떤 걸 수행하고 싶어 하지? repetitive vertical jumps. 이거는 반복적인, vertical은 수직적인 거잖아. 위아래로, 그치? 그러니까 반복적인 어떤 수직의 점프, 그냥 위로 이렇게 수직으로 위아래로 폴짝폴짝 뛰는 이런 점프 원할 수 있어. 그런데 to fast music, to 뒤에 이렇게 음악 나오면 요 음악에 맞춰서야 dance to music 하면 음악에 맞춰 춤추다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fast music이니까 빠른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위아래로 수직으로 점프하는 거, 그런 동작 수행하기를 원할 수 있겠죠 하고 끝났어. 그러니까 요 콤마 뒤에 ing 분사구문이겠지. 포인트 하면서야. 뭐 포인트 많은 뜻이 있지만 포인트 뒤에 그의 발이 왔으니까
발레나 무용 요즘에도 배우나 학생들 포인트 하는 거 발끝 포인트 한다 뭐냐 뾰족하게 이렇게 탁 세우는 거 그게 포인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의 발을 그의 발끝을 뾰족하게 세운 채로 뭐 이 정도가 되겠지 그지? 그의 발끝을 뾰족하게 한 채로 근데 while이 붙어가지고 또 뭐 하는 동안인데 while 뒤에 주어도 동사도 심지어 ing도 안 보여 어디 갔어요? 뭐 빙 정도 돼서 날아갔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while he is in the air 뭐 이거 아니었겠냐? 그가 공중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붕 뛰어 올라가지고 발끝은 뾰족하게 세우고 수직으로 계속 이렇게 벌짝벌짝 뛰는 뭐 그런 동작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he is에서 주어 he는 날아가고 is가 빙 돼서 날아가고 그래서 while 뒤에 in the air 이것만 있는 거야. 이거 혹시 소희야 during으로 고쳐도 될까? while 대신? 안 됩니다. 그치? 뒤에 인디에어밖에 없는데 이래도 안 되죠. 인디에어가 명사는 아니잖아. 그래서 while.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럼 저 엔드는 뭐다? 저 엔드는 아까 포인팅이라고 여기 우리 저기 분사구문 썼잖아. 그래서 엔드 뒤에도 분사구문으로 lowering 나온 거야. 요거 두 개 분사구문 두 개 연결하는 엔드였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포인팅이 아니라 너희가 제대로 접주동 좀 살려 적어볼까 이래가지고 요 부분을 뭐라고 적을 수 있냐 as he points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적었으면 end 뒤에도 뭐라고 적겠냐 그러면은 또 lowers라고 쟤도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지 그죠? as he points and 하면 쟤도 lowers 근데 여기서 as 날렸고 he가 날아가면서 pointing 분사구문 되니까 뒷부분도 lowering 분사구문 된 거지.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분사구문이었어. 자 그리고 또 lowering his heels니까 그의 발 뒤꿈치는 낮춘 채로 lower 하는 거는 밑으로 내리는 거잖아. 근데 to the floor이니까 바닥 쪽으로 낮춘 채로야. between jump 뭐 사이에서 그 점프들 사이에서 뭐 그림이 그려져? 발끝 뾰족하게 세우고 위로 퐁 뛸 건데 근데 이렇게 그 점프들 사이사이에서 발 오히려 발 뒤꿈치를 이렇게 바닥으로 낮추고 말이 돼? 이렇게 발도 엄청 긴 사람인데 오히려 이렇게 발을 뒤꿈치를 밑으로 내리고 그럼 뛸 때는 이렇게 포인트를 해야 되면 반대 방향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더니 that may be impossible 그래 그거는 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했고 요거 중요한 거 나오네. No matter how 이거 뭐지?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하는 우리 요거 한 단어로 뭐로 고칠 수 있더라? However 이라는 이거 복합 관계사 이거 no matter how 라고도 쓰고 however 이라고도 쓰는데 그러나 아니죠. However 그러나 아니고요. 얘는 특징이 있잖아. 다른 복합 관계사들과는 달리 however 뒤에는 형용사 또는 부사가 요거 뒤에 바로 붙어 나옵니다. 그렇게 해놓고 주어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봐 어순이 되게 특이해. No matter how strong the dancer is 야. 그래서 원래는 이제 the dancer is strong 이잖아 원래 strong의 위치는 그치? 그러니까 그 무용수가 정말 강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무용수가 힘세다 할지라도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although 같은 걸 쓰면 우리가 although the dancer is strong 이렇게 쓰겠지.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뜻에 근데 however, no matter how를 썼기 때문에 위치가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요거는 너희가 단어의 어순 봐줬어야 되고 하나 더 is 뒤에 있던 보어기 때문에 strong인데 가끔은 그 strongly 이렇게 얘를 부사꼴로 쓱 내놓을 때가 있어. 땡. 지금은 is 뒤에 있던 즉 보어 역할하던 형용사 strong이 맞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무용수가 힘이 세일지라도 힘이 좋을지라도 that may be impossible. 그건 불가능할 거다. 자, but 그러나 a short-footed dancer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발이 좀 짧은 댄서겠다, 그지? 하지만 발이 짧은 댄서는 may have no trouble. 뭐 어쩌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이 해내는 건 별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발이 길다라는 그 동작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요런 이거 예시 1번이었네 for instance 하고 예시 1번이 나왔어 근데 뒤에 보니까 another dancer 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이거 이제 예시 2번이다 또 다른 댄서 해서 그래서 쌤이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것도 순서 배열로 내기에도 좀 괜찮네 앞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의 구체적인 사례가 for instance 뒤에 나왔지 그런데 another dancer 라고 해서 이거 예시 2번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자를 수 있겠는데 그럼 두 번째 예시 보자.
자, 또 다른 어떤 무용수는 maybe struggling, 어쩌면 고군분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다. struggle to는 to 부정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지. 뭐 하려고요? to complete. 이거를 완성하려고요. 뭘? A half turn in the air. 그러니까 공중에서 half turn 하는 거. 반회전하는 거다, 그지? 공중에서 반회전. 이거를 지금 좀 완성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understanding the connection between a rapid turn rate. 일단 understanding이 주어네. 이해하는 것. 근데 뭐를 이해하는 거요? 그 커넥션을, 그 연결을. 근데 between A and B에서 A와 B 사이의 연결인가 봐. 그러면 A는 a rapid turn rate니까, 그러니까 빠른 회전율, 회전 속도. 여기서 rate 속도 하면 되겠다, 그지? 빠른 회전 속도와 alignment. 자동차 휠 얼라인먼트 되게 길에 많이 붙어 있어. 얼라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열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정렬하는 거거든. 그거의 명사꼴 정렬이야. 무엇의 정렬이요? 신체, 즉 몸을 정렬하는 거. 몸을 딱 이렇게 정렬하는 거. 아, 그런데 close to 어디에 가까이다, 그치? 어디에 가까이요? Rotation axis니까 그 회전 축이잖아. 회전 축에 가까이에 몸을 정렬하는 거. 아,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이둘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 와, 잘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동사가 tells야. 주어가 이거잖아. 잘 이해하는 것. 그것이 알려줍니다. 말해줍니다. 됐어. 주어 동사 잘 표시해라. 그러니까 이둘 사이의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연습할 때도 동작을 최대한 비슷. 그러니까 회전을 이렇게 할것 같으면 여기가 회전 축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회전 축에 되도록 몸이 가까이 있어야 회전이 잘 되겠지. 확 이렇게 다리 쫙 벌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돌라 그러면 힘들 거 아니야. 최대한 동그랗게 이렇게 몸을 좀 길게 회전 축에 가까이 붙어서 돌아야 잘돌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또 회전 속도. 회전할 때도 빨리 해야지 더잘 돌겠지. 요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tells her, 그 무용수에게 알려줍니다. 뭐를요? How to는 방법이잖아. 여기 있는 her 간접 목적어, how to가 직목이네. Accomplish her turn successfully. 그러니까 그녀의 턴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알려줍니다야. 그러니까 이런 물리 법칙 같은 걸좀 알아야 된다고요. 됐지? 아까 예시 1번은 그러니까 자기 신체 구조, 신체 한계, 그거 파악해야 되고, 예시 2번은 이제, 이 물리 법칙 같은 거네.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제대로 이제 연습할 수 있다. 자, in both of these case라는 말 때문에 여기서 탁 끊어주면 너무 좋다. 보라색 어디 갔노? 여기에서 다시 한번 딱 끊을 수밖에 없는 게, these라는 말이 나왔거든. 이러한 두 가지 경우 다에서라는 말이 나왔어. 보스라는 말도요. 보스는 무조건 둘이잖아. 셋, 넷안 되잖아. 그치? 그 앞에서 언급한 예시 1, 2번 이거 두 개의 케이스에서라는 뜻에서 그래서 순서 문제가 나온다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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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자를 수 있겠네. 자, 이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understanding과 working. 아, 이게 또 주어네. 그치? 이해하는 것과 work 뭐 움직이는 것이야. 여기서는 뭐 무용수니까요. 이게 주어입니다. 근데 within 뭐 내에서 constraints 요게 제약이야. 제한이야. 자, 근데 제약 뒤에 갑자기 imposed라는 PP꼴이 있거든. 그러니까 부과된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아, 그 제약들은 are imposed 부과가 되었지요. 요거 생략된 부과된. 근데 부과가 됐는데 by nature 자연에 의해서 부과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부과된 요 제약들과, 근데 부과만 된게 아니라 뒤에 있는 and가 연결하는 것도 표시를 좀잘 해볼게. 여기에 부과된이라는 PP, 그리고 뒤에도 describe 된이라는 PP, 요두 개의 PP가 앞에 있는 제약들 꾸며주거든. and로 연결된 PP 두개 다. 그리고 또 뭐에 의해서 묘사된 혹은 설명되느냐? by physical laws. 저게 물리적인 법칙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라고 너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타고나는, 즉, 이거는 신체적인 한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지? 선천적으로 부과된 제약이라는 거 아까처럼 발이 길어요, 키가 커요 이런 제약들. 두 번째 나오는 거는 physical law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제약, 즉 물리 법칙 같은 거. 회전축에 최대한 가까워야 회전 속도가 빠르고 하는 그거. 그러니까 그런 물리 법칙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제약. 됐어? 요 PP 두 개가, 그러니까 둘 다 PP로 쓰는 거 주의해야 되겠죠? 요 PP 두 개가 앞에 있는 제약 꾸민다. 근데 그런 제약 내에서, 얘들아 잘 봐, 그러한 제약 이 내에서 이해를 하고 움직이는 거, 워크를 하는 것이 주어거든. 동사 어디 있어? 요 있네. allows. 그걸 이해하고 움직이는 거. 저 동명사 그냥 한 덩어리로 본 겁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고 그 한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하게 한대요. 오형식이겠죠, allow. 목적어를 목보하게 합니다. 그래서 얘도 allow의 목보라서 이 부분은 to work, 너희가 표시를 좀 하고요. 자, 그 이해를 잘하는 것이 댄서들로 하여금 work efficiently, 즉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효율적으로 연습을 하게끔, 효율적으로 무용을 하게끔 그렇게 해준다라는 거야. 문장이 끝났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분사구문 나오네. minimize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최소화하면서, 아니면 그리고 그것이 최소화합니다 이래도 되지. 자, 뭘 최소화하면서? potential risk of injury. potential은 잠재적인, risk는 위험. 그런데 무엇의 잠재적인 위험? injury가 바로 부상이죠. 그러니까 부상의 그런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 알겠지? 신체적인 한계들, 그리고 물리적인 법칙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는 제약 이 내에서 연습하고 그걸 잘 이해를 해야지 무용수들이 그 부상 위험은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네. 자, 32번은 주제가 그러니까 아동용 영화가 아동들만 보는 게 아니야. 뭐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의 관객들이 다 보더라. 뭐 이런 이야기. 안 어렵겠죠. 자, 볼게요. We must explore. 우리는 뭐 탐구를 해야 된대. 뭘요? The relationship, 관계를. 그런데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관계인가 봐. A에 해당하는 거는 children's film production and and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A에 해당하는 거는 어린이들의 영화. 그런데 이거는 제작이다. 그렇지? production이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영화 제작과 consumption은 소비. 근데 habit, 습관, 즉 여기서 말하는 소비 습관은 그 영화 보는 거를 말하는 거겠지. 여기서의 소비는, 그치? 자,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좀 탐구를 해야만 한대. 자, the term, 뭐 요 term은 당연히 뭐 용어라는 term이겠죠. 무슨 용어요? children's film이라는 이 용어, 어린이 영화라는 그 용어가 imply합니다. imply는 암시하다, 이런 뜻을 포함하다, 뭐 이런 거야. 어떤 걸 암시하냐면 ownership, 이거는 뭐 소유 또는 소유권 이 말인데 by, 누구에 의한? children에 의한 소유. 그러니까 즉 그들의 시네마다, 여기서 그들의라는 말 요거 사실 글 자체가 좀 삐딱하게 너희들 지문에 보면 돼 있거든. 여기서 그들의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이 말이죠. 즉 어린이 영화라는 이 용어가 암시하는 거는 아, 그 영화는요 어린이들에 의한 어린이들에 의해서 소유된 거예요. 즉 어린이들의 시네마예요. 요런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암시합니다. but 나왔어. 그러나 films, 영화들 그래놓고 바로 뒤에 나오는 made는 누가 봐도 동사가 아니겠다.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supposedly made, 그냥 films 꾸며주는 pp 꼴인 made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supposedly 하는 거니까 소위. 자, 소위 made for children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다라고, 그러니까 뭐 추측되는, 추정되는 이 말이니까 그렇게 가정되는, 그러니까 소위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다는 그런 영화들, films가 주어니까 동사는 have죠. 자, 그 영화들은 have always been consumed, 늘 consume 되어 오고 있대. 자, 시제가 이렇게 생겼어. have been pp야. 그러니까 현재 완료지만 수동태로 쓴 거지, 그지? 현재 완료 수동태. 그래서 have been pp 이런 거는 이제 가끔 시험에 이런 거 have been 뭐 ing 이런 꼴로 나올 수 있음 주의. 아니면은 been을 쓱 빼버린다든지 뭐 이럴 수 있어.
자, 현재 완료 수동이라서 have been PP고. 자, 그럼 이 영화들이 늘 소비가 되어져 왔습니다. By 누구에 의해서? Audiences of all ages.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의 오디언스들에 의해서, 모든 연령대의 그런 관객들에 의해서 소비되어져 왔습니다. Particularly in commercial cinemas. 아, 특히 이런 상업 영화에서. 그렇잖아. 애들 보라고 만들어 놓은 무슨 애니메이션 영화니 이런 것들 애들만 가서 보고 이러지 않잖아. 자, the considerable crossover 나왔습니다. Considerable 저 단어. 이거 considerate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 기억나죠? Considerable 하는 거는 상당한. Considerate는 사려 깊은 이라는 다른 뜻의 형용사기 때문에 뜻 달라요. Considerable 했다 지금은. 자, 그러면 상당한 이런 크로스오버가 뭐지? 이렇게 넘나드는 거잖아, 그치? 그걸 크로스오버라고 하고 지금은 명사로 쓰인 거야. 이런 상당한 넘나듦 그랬는데 in 어디에서의 크로스오버요? Audience composition, 그러니까 관객 구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애기들만 오는 게 아니고 막 어른도 오고 막 이러니까 이래서 크로스오버라고 표현을 했어. 근데 for children's films, 그래, 어린이 영화에 대한 이런 관객 구성에서의 이런 상당한 크로스오버가 넘나들미 can be shown,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By the fact, 그러니까 이런 팩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증명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팩트에 의해서 앞에 있는 이 크로스오버, 그거 진짜 보여줄 수 있어. 우리가 볼 수 있어, 이 팩트에서. 어떤 팩트겠어? 뒤에 나오는 이 대신 이제 우리 동격의 대절인 거 알지, 그지? 대절이라는 팩트에서. 자, 그 대절 안에 내용 봅시다. 2007년에 구체적인 예시 나오네. 11 Danish children's and youth films attracted 59% 퍼센트 왜 떨어져 있지? Of the theatrical admissions. 이런 대절의 내용 봅시다. 2007년에 11개의 Danish는 덴마크의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11개의 덴마크의 어린이 and youth film이니까 그냥 어린이 청소년 영화 말하는 거다. 요거 말이야. 어린이 청소년 영화들이, 요게 대절의 주어야. 요 영화들이 attract 했대. 끌었다는 거죠. attract는 끌다잖아. 뭘 끌었어요? 59%. 근데 요거는 이제 극장의라는 형용사 꼴이고 admission 하는 거니까 입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장객을 말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영화, 극장의 입장객 중에 59%를 끌어모았대. 덴마크 영화 11개가. 엄청나네. 자, 그리고 또 2014년에서 엔드 하더니 문장 하나 더 있어. 대절 안에 사례 두 개네. 자, 그리고 또 2014년에는 German Children's Films, 이번엔 독일이네. 자, 독일의 이런 어린이 영화, 이게 comprised 했습니다. 동사로 차지하다 이 말이야. The 7 out of the top 20 films. 7개를 차지했는데 out of 뭐 중에서? top 20 영화들 중에. 그러니까 top 20 중에서 무려 7개나 이런 어린이 영화가 차지를 했다는 거야. At the national box office.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내 박스 오피스에서 상위 20개 그랬는데 그 안에 무려 어린이 영화가 7개나 들어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대절의 사실 됐죠. 요 초록색 대절의 사실들에 의해서 앞에 있는 그 크로스오버 그거 보여줄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능동으로 말하면 우리는 저런 대절의 사실 속에서 그런 크로스오버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말이야. 자, this phenomenon 뭐 현상 이거죠. 얘 단수꼴인 거 알지? 페노메나 해버리면 그게 복수잖아. 얘가 복수형 현상 드리고 얘는 단수. 그러니까 뒤에 corresponds 단수형 동사 썼다. 자, 이러한 현상은 correspond with 하면 이건 이제 뭐뭐와 일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뭐랑 일치하죠? Broader international embrace 이거랑 일치한대. 요 두 개의 형용사는 embrace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어가 있지. Broader 하니까 이건 비교급이라서 더 넓은이다. 그치? 더 광범위한. 그리고 international은 국제적인. 그런 embrace는 수용, 받아들임 이거죠. 뭐에 대한 수용이죠? 뒤에 나온다. What is seemingly children's culture? 그러니까 what is seemingly라는 거는 겉보기에 이 말이니까 겉보기에 아이들의 문화처럼 보이는 것 이 말이야. 관계대명사 what 쓴 거 주의해야 되겠죠? 겉으로 보기에 어린이 문화처럼 보이는 것. 그것에 대한 수용. 그걸 누가 수용해? 뒤에 나온다. Among. 누구들 사이에서 이걸 수용을 한다는 거냐?
Audiences of diverse ages. Diverse는 다양한이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연령층의 그런 audience들 사이에서요.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 사이에서 겉보기에는 애들의 문화처럼 보이는 그 겉. 근데 그거를 더 광범위하고 더 국제적으로 막 다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요 추세랑 일치해요. 이 현상은 됐나요? 그러니까 뭐 장난감, 뭐 인형, 겉보기에는 아이들의 문화처럼 보이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왜 이렇게 향유하는 어른들 많은 거 알지? 뭐 키덜트라는 단어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추세와 어린이 영화라는 이름의 영화를 근데 다양한 연령대들이 다 보더라. 이 두 가지가 일치하네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치하다인데 너희가 내용 모를까 싶어가지고 반대로 막 상충합니다. 부딪힙니다. 반대말. conflicts 뭐 이런 거 내놓을 수 있잖아. conflict with에서 뒤에 거랑은 서로 부딪혀요. 상충해요. 이러면 땡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대말로 잘못된 어휘 내놓을 수 있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이다. 이러한 오래된 prejudice가 prejudice 편견, 선입견 이거죠. 근데 편견 뒤에 또 대절이 나와. 우리 이렇게 추상 명사들 편견, 사실, 뭐 주장 등등등 이런 거 뒤에 대 이거는 다 동격의 대절이죠. 뒤에 접속사 대시라면. 자, 그러면 대절이라는 이런 오래된 편견 대절 어떤 거지? 아이들의 영화는 some other realm. realm은 영역이거든. 뭔가 좀 다른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separate 이런 것도 형용사야. 뭐랑은 분리된 separate from 뭐랑은 분리된 a more 더 legitimate 요거는 뭐 제대로 된 영화 즉 for adults 어른들을 위한 더 제대로 된 영화 이거와는 좀 거리가 먼 그거랑은 좀 분리된 아니면은 영원히 subordinate to 우리 sub가 붙으면 다 이거는 아래 하자 같은 거잖아 그치 sub는 다 밑에거든 아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땡땡의 하위에 있는 이 말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린이 영화 이러면 그거는 어른들을 위한 좀 제대로 된 영화보다는 하위의 것이야 아니면은 어른들을 위한 제대로 된 영화와는 그거는 좀 동떨어진 것이야 라는 그 잘못된 편견 있잖아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잘못된 편견 요렇게 잘 잘라줬냐 요까지가 대절이다 그치 어린이용 영화는 성인들을 위한 더욱 제대로 된 그 영화랑은 좀 달라 그거랑은 별개야 혹은 그거보다는 하위에 있어 라는 이런 잘못된 편견 얘가 주어라고요 이 편견은 단순해 그러니까 동사 이것 봐 is야. 얘는 특히 바로 앞에 adults가 있어가지고 수일치로 내기 되게 좋겠다. are이라고 내기 좋겠다. 그지? 요거 is임. 주어가 편견 단수거든요. 그래서 is. 자, 이 편견은 is not supported by 땡땡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네. 뭐에 의해서? realities. 실체요. 실상이요. 뭐에? consumption이 소비잖아. 그러니까 소비의 실체를 봤더니 아까 봤잖아. 어린이 영화 실제로 보니까 그 실상은 어땠니? 어린이 말고 다양한 연령들 다 보던데요. 이거였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소비의 실상에 의해서 전혀 뒷받침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편견. 그거 옳지 않습니다잖아. 자, children's film. 어린이 영화는 at the heart of 뭐의 중심에 있다 이러네 뭐의 중심? contemporary가 바로 지금 현시대의 이 말인 거지 그지? 지금 현대의 popular culture 이게 대중문화잖아 지금 현대의 그 대중문화의 중심에 있더라 이렇게 마무리 됐죠 33번 베토벤 자 베토벤의 음악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음악으로 바뀌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베토벤이 계속 뭔가 새로운 음악 패턴들 막 내놓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호기심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호기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자꾸 새로운 게 나오거든. 그래서 베토벤의 음악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 베토벤의 드라이브는 그랬어. 드라이브 명사로 쓰였으니까 뭐 그렇게 몰아가는 힘, 뭐 욕구, 동기 뭐 이런 거 다 드라이브 그러죠. 추진력. 자, 그럼 베토벤의 욕구 그랬으니까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요 욕구를 꾸미자. 이 동기를 꾸미자. create를 하려는 욕구야. 창작하려는. 뭘? 근데 something이니까 얘 봐라. 형용사가 또 뒤에서 꾸미죠. novel 형용사로는 뭔데? 소설 아니네 그러면? 형용사로는? 알아야 되는데. 새로운이잖아. 이거 new 같은 거잖아. novel.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것이야, something new 같은 거야. 자, 새로운 어떤 것을 창작하려는 그 베토벤의 욕구는 그게 주어였고요. 동사는 is, 이다. 그런데 reflection, 반영이래. 뭐에 대한 반영이라고요? 그의 호기심의 상태의 반영이다. 말 복잡해 보이지만 한마디로 호기심 때문에 자꾸 새로운 거 만들고 싶다는 거야. 늘 하던 거 익숙한 거 이거 말고 뭔가 자꾸 호기심이 있으니까 호기심 때문에 자꾸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진다라는 그 이야기다. 자, 우리의 뇌가 주어다, 그렇지? 우리의 뇌는요, experience 합니다. 경험합니다. 뭘? A sense of reward니까 이거 뭐 보상감 정도로 하면 되겠다, 그렇지? 자, 우리의 뇌는 보상감을 경험하죠. 언제요? When we create something new. 아,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 때. 자, 아까 something novel 하고 똑같다. 얘도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something 꾸며서 새로운 어떤 것. 이것을 우리가 create 만들어낼 때. 그럴 때 이제 뇌에서 뭐 나오겠지. 뭐 기분 좋은 막 팍 뭐 도파민 이런 뭐가 나오겠지. 자, in the process of니까 이거는 땡땡의 이제 과정에서인데 이거 어떤 과정이지? exploring 뭐 탐구 이거네. 이것도 또 뭘 탐구하냐? 요 something도 당연히 형용사가 또 뒤에서 꾸미지. 어떤 something이요? uncertain한 something이요. 즉 불확실한 어떤 것. 자, 우리의 뇌는 불확실한 어떤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그때 새로운 걸 창작할 때, 요럴 때 보상감을 경험한다는 거야. 예시 나오네. Such as, 예를 들어서 musical phrase, 음악에서의 악절, 한 구절, 구절 하는 그 phrase잖아. 그 악절을 말하는 건데, 이런 거요. We've never played or heard before.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연주해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이전에 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식의 절, 악절, 그런 식의 멜로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좀 불확실한 어떤 것 탐구하다가 우리가 그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 이때 이제 뇌는 엄청난 보상감을 경험한다는 거지. 와, 막 성취감과 뭐 보람과 이런 게 팍 터져 나오나 보다. 자, when our curiosity leads to something novel. 또 이제 뭐 할 때 그러는데 이건 뭐 할 때죠? 우리의 호기심이 lead to는 어디로 이어지는 거잖아.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lead to 그냥 cause라고 생각해도 돼. 어떤 결과를 낳을 때 뒤에 나온다? something novel 오늘 여러 번 나오네. 그치? 새로운 어떤 것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호기심이 새로운 어떤 것으로 이어질 때 이럴 때 the resulting reward가 얘가 주어네요. resulting 해가지고 그 결과로 나오는 그 결과로 이어지는 이 말이죠. resulting. 자, 그 결과로 이어지는 그 보상 얘가 주어죠. 그 보상이 bring 한데 가져다 준다는 거야.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즉 우리에게 pleasure이라는 감정 뭐 쾌감, 즐거움, 기쁨 이런 걸 갖다 준대. a number of 나왔다. 하영아, 무슨 뜻? a number of는? 수많은이야, 그치? 얘는 many 같은 거기 때문에 뒤에는 무조건 복수명사 올 거고요. 이거 더라고 하면 안됨주의, 그치? 이거 더 number of 하면 이거는 땡땡의 수라는 다른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도록 주의하자. 는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더 아님. 그리고 뒤에 있는 이거 동사의 수까지 봐줘야 돼. A number of는 many 같은 것이기 때문에 뒤에 복수 명사를 써야 되고 그리고 many investigators 이러면 당연히 investigators 요 단어가 주어니까 동사를 복수형으로 have 써야지. has라고 내놓을 수 있어. 넘버가 주어인 양. 이거 has라고 잘 내놓을 수 있거든. 땡. 자, 그러면 수많은 조사자, 뭐 연구자들 이 사람들이 have modeled 모델링을 해왔다 이러는데 뭐를요? How curiosity influences 뭐 간접 의문문이네. 어떻게 호기심이 영향을 끼쳤는지를 그지? 의, 주, 동의야. 어떻게 호기심이 영향을 끼쳤는지를 그랬는데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Musical composition 이게 바로 음악 작곡이잖아. composition 음악 작곡에 과연 호기심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걸 계속 모델링을 해왔대. 수많은 연구자들이. 자, in the case of Beethoven, 여기서 이제 베토벤의 경우가 나오네. 베토벤의 경우에는요,
컴퓨터 모델링이 근데 focused on이니까 얘들아 이거는 그냥 PP라고 적어서 앞에 있는 그 모델링 꾸미자.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 컴퓨터 모델링? 32 피아노 소나타s. 그러니까 32개의 피아노 소나타 곡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컴퓨터 모델링. 얘가 주어야. 이 컴퓨터 모델링이 아 그런데 소나타즈 뒤에 written 또 있어. PP가 있어. 그러니까 쓰여진 소나타 곡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which were 이렇게 생략이 됐다. 봐줄 수 있죠. 아 물론 그렇게 따지면 focused 앞에도 뭐가 생략됐겠냐. 똑같지 뭐. that이나 which are 혹은 which were 이거 생략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래서 둘 다 PP네. 쓰여진 소나타 곡인데 after age 13. 그러니까 13살 이후의 나이에 쓰여진 소나타 곡. 됐어? 그러니까 베토벤 뭐 천재잖아. 어릴 때부터 막 작곡했잖아. 그러니까 그 이전에 13세 이전에도 작곡은 했지만 그거 말고 이제 13세 이후로 쓰여진 베토벤 나이 13세 이후에 쓰여진 그런 32개의 피아노 소나타 곡에 초점이 맞춰진 그 컴퓨터 모델링. 그게 주어야. 동사 어딨냐? 여기 있네. reveal 했습니다. 그 컴퓨터 모델링이 이 사실을 밝혔대. 드러냈습니다. reveal은 드러내다, 보여주다, 타동사라서 뭐를요? 주로 목적으로 이렇게 대절 쓰겠지. 대절의 사실을 보여주었대. 자, 모델링 해본 결과가 대절이야. 이런 사실이 드러났어요. The musical patterns, 그 음악적인 패턴이 그랬는데 얘도 봐. found, 누가 봐도 PP야. 뒤에 목적 없으니까. 그럼 앞에 있는 요 패턴즈 좀 꾸미자. 그러니까 베토벤의 음악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패턴들. 이게 대절 안에서의 주어죠. 요 패턴들이 동사 decrease 했대. 뭐 했다고? 감소했대. 그 패턴들이 많이 안 보였나 봐. 어디에서요? later 소나타에서는요. 그러니까 후반의 소나타 곡들에서는. 됐어? 그러니까 베토벤이 점점 13살 이후로 막 많이 많이 했겠지. 뭐 15살에도 하고 20살에도 하고 30살에도 하고 뭐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했을 텐데 뒤로 갈수록 오히려 이제 초반에 보였던 그 패턴들이 감소했대. decreased. 감소했어요. 많이 떨어지네. 근데 while 반면에가 나와. 뭐한 반면에 novel patterns가 얘는 뭐니? 이거는 새로운 패턴이잖아. 새로운 패턴들이 근데 잠깐만 뭘 포함하여? including patterns 요런 패턴 포함해서요. 그런데 요런 패턴은 관계 대명사 저리 뒤에서 꾸민다. that were unique to a particular sonata. 그러니까 어떤 특정 소나타에는 정말 유니크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소나타에는 완전 유일무이한 그런 패턴들 포함해서 새로운 패턴들이 요게 와일절에 주어져. 그 패턴들은 increase한 반면 그건 오히려 증가한 반면. 그러니까 뭐야? 시간 지나면서 점점 새로운 패턴은 증가했고 기존에 있던 패턴은 감소했고 이 말이잖아. 맞아요. 됐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전체 저 빨간 대절의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 컴퓨터 모델링 결과 밝혀낸 그 대절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어. 됐죠?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거는 점점 그 패턴은 줄어들고 새로운 패턴, 유니크한 그런 새로운 패턴들은 늘어나고 이런 내용이야. 유니크 2니까 땡땡에 유니크하다라는 거 요거는 그러니까 땡땡에만 있는 거야. 요 특정 소나타에만 유니크하게 있는 거니까 여기에만 있는 그런 새로운 패턴 요걸 포함해서 새로운 패턴은 증가했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인지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주겠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거 문장 삽입 내기 좋잖아. 그치? 이런 문장은 문장 삽입으로 내기 좋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베토벤의 그 음악이 became 어떻게 되었다는 건데 less predictable. 와, 이거는 어휘 문제로 내기 너무 좋다. less 대신에 오히려 more 내거나 아니면은 predictable이라는 요 단어를 뭐 빈칸을 뚫거나 뭐 이상하게 다른 말 넣어놓거나 등등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글의 결론이라가지고 이런 부분은 진짜 빈칸 문제 내기도 너무 좋아요. 베토벤의 음악이 어떻게 됐다고요? 덜 예측 가능하게 되었다고. 즉 예측하기가 더 어렵게 됐다고. 그렇잖아. 갈수록 너무 패턴 벗어나고 완전 새로 보는 패턴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베토벤의 음악은 덜 예측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갈수록 더더더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내용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는 덜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는 예측 가능한이 나와야 돼. 반대말 쓰고 이러면 땡. 그지? 앞에가 less가 있는데. 근데 over time이니까 그래.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왜요? as. 이유네. 왜냐하면 그의
curiosity가 호기심이 drove를 했으니까요. drove 이끌었다는데. The exploration 뭐 탐구 그랬는데 뭐에 대한 탐구지? of new musical ideas 새로운 어떤 음악적 아이디어의 탐구 이거를 이끌었으니 혹은 이끌어감에 따라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장 어떻게 보면 좀 주제 담고 있어가지고 나는 이거 빈칸 문제로 내겠다. 요 단어 요거 빈칸 뚫어놓으면 너무 좋겠는데 결국 이거잖아. 호기심이 강력한 드라이버 원동력이다. 무엇에? of human creativity. 얘들아 이 명사 두 개 curiosity와 creativity 요런 거 빈칸 뚫어놓거나 위에 내용 뭐 이렇게 좀 요약해볼게 이러면서 빈칸 두 개 뭐 알맞은 단어 넣어라 이러면 너희가 이 단어 넣어야 되겠지. 결국은 호기심 때문에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그래서 호기심과 창의성 요 단어 두 개 요렇게 빈칸 내놔도 너무 괜찮네. 네모 쳤어. 별표했어. 빈칸 뭐 이런 거라도 좀 써놔라. 34번. 34번은 이게 뭔 소린가 싶은 게 막 주제에 적혀 있어. 정량화하려는 기술자들의 프록시들은 진정한 목표들과 해결책들을 숨긴다. 프록시가 뭐야?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정량화를 하려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면 오히려 정량화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것들, 중요한 가치들을 좀 놓치게 돼. 뭐 이런 이야기야. 주제는 그런 거고요. 봅시다. Technologists, 뭐 기술자들 나오네요. 기술자들은 are always on the lookout. 항상 on the lookout for 이런 건 너희가 덩어리 표현으로 뭐를 찾고 있는 이란 뜻이거든. 항상 뭐를 찾고 있다 이 말이네요. 무엇을 찾고 있는 항상 뭘 찾고 있다고요? Quantifiable 우리 quantify 하는 거는 정량화하다죠. quantity가 양이잖아. quality가 질이고. 그러면 quantifiable 한 거는 이거는 그러면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이나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이 말인 거지. 자,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런 매트릭스를 찾고 있습니다. 매트릭스는 어떤 측정 기준 이런 거거든. 너희가 받은 교재는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단어의 뜻도 있고 특히 이제 요거 매트릭 같은 경우는 밑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단어 뜻은 그러니까 요 단어 좀 중요하게 지금 쓰이고 있으니 정량화할 수 있는 정량화가 가능한 그런 식의 측정 기준 이거를 늘 찾아요. 기술자들은 수치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식의 기준. 자, measurable한 input 그러니까 measurable도 측정 가능한 정량화할 수 있는 거 거의 비슷한 뜻인 거다. 그치? 잴 수 있는 측정 가능한 input들은 input은 입력하는 거죠. 입력값이야. 그런데 to 어디에다 입력? to a model 그러니까 모델에다가 입력하는 거 모델에다가 측정 가능한 입력을 하는 거 이게 주어 입력들이 주어니까 동사는 are 썼지. 요거는 수 좀 봐라. 바로 앞에 또 뭐가 있어? a model 있어갖고 너무 is 쓰기 쉽거든. input들이 주어야 그래서 are 썼어. 그런 input들은 are their life life blood다. 그들의 생명줄이래. life blood 생명의 피 우리는 뭐 생명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기술자들에게는 그거 진짜 생명줄 같은 거야. 걔네들은 막연하게 그냥 딱 이다 아니다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식의 기준 딱 싫어하잖아. 이과생, 문과생과 달라요. 그치?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없어. 이다 아니다. 0 아니면 1이고 뭐 이렇게 딱 정해줘야지. 자,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는 이런 측정 가능한 입력이라는 거 완전 생명줄이야. 그리고 또 like a social scientist,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들처럼, 요 like처럼이겠지? 사회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기술자도요, needs to identify,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Identify는 구별하고 식별하고 확인하고 이거죠. 식별할 필요가 있어요. 뭘? Concrete measure, concrete 형용사로는 구체적인이죠. 구체적인 measure, 지금은 명사로 쓰여서 얘가 방법. 여기에는 or 이런 거 즉이야. 동격의 or이야. 구체적 방법 즉 proxy라는 거. 그거 좀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proxy를 식별할 필요가 있어요. for 뭘 위해서요? assessing progress를 위해서요. assess가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progress를 평가하기 위해서 progress라는 거는 그 진행이잖아. 원래 진행하고 나아가는 게 progress라서 지금은 명사로 쓰였으니까 얼마나 진행이 됐지 하는 그런 진척 과정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그거 평가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딱 구체적인 측정 방법, 다시 말해 프록시라는 거, 그런 거 이렇게 제대로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일이 지금 몇 프로 진행되었군, 이게 몇 퍼센트 왔군,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러한 need가 지금 주어야 필요성, 근데 for 뭐에 대한 필요성? 그렇게 측정 가능한, 정량화할 수 있는 프록시들에 대한 이 필요성이 주어야, 그래서 얘도 수를 좀 봅시다. 주어가 need라는 명사, 단수잖아? 이러한 필요성, 그래서 동사는 produces, 단수형 썼다. 주어 동사 표시 이렇게 해라. 자, 그래서 정량화할 수 있는 프록시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이 produces, 뭘 만든다 그러는데 bias를 만든대요. 우리 bias 알죠? 편향이야,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 toward, 어느 쪽으로의 편향이냐 이거. measuring things,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측정하는 것 쪽으로 자꾸 기운다는 거야. 왜냐면 측정이 안 되면 아야 그거는 우리 여기 못 써먹겠다 이렇게 되니까 뭔가 측정하는 거,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재는 거, 그쪽으로 편향되는 거, 그런 편향을 만들어내요. 근데 요 things 뭔데요? 어떤 things예요? 관계대명사 요 대신 그래서 which이고요. 주격이라서 뒤에 동사 쓰니까 얘도 수 좀 주의하자고. 선행사가 things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도 are 썼다. are easy. 쉽대. 그런데 뭐 하기에 쉽대요? 요런 to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이지. 뭐뭐 하기에. quantify 하기에, 즉 정량화 하기에 쉬운 그런 things들을 자꾸 좀 측정하는 쪽으로 기운다는 거야. 야, 저건 못 재지 싶은 건 아예 자꾸 배제한다는 거지. 야, 저거는 좀 잴 수 있겠는데, 측정 가능하겠는데 싶은 그런 것만 골라서 걔네들만 자꾸 측정하고 앉았다는 거야. 자, but 그러나 simple metrics, 그러니까 단순한, 아까 metrics 측정 기준이라 그랬죠? 단순한 측정 기준들은 can take us further away, 우리를 데려갈 수 있대. 그것도 further away from이니까 뭐랑은 더 멀리 멀리야. 뭐로부터 멀리? important한 goals, 중요한 목표들로부터는 오히려 더 멀리 우리를 데려갈 수 있대. 근데 이 목표들은 우리가 정말로 care about, 신경을 쓰는 목표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쓰는 그런 중요한 목표, 이거랑은 더 멀어지게 만들 수가 있어. 콤마 찍고 위치야.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아, 그런데 그것들은, 얘들아 내가 왜 그것들이라고 했게? 여기 있는 위치가 뭐게? 선행사가 있어. 이거잖아, 그 중요한 목표들이요. goals잖아. 그래서 쌤이 그것들이라고 표현했다. 아, 참고로 근데 그 목표들은요, 즉 그 중요한 목표들은요, 하지만 기술자들이 접근 안 하려고, 측정 안 하려고 하는 그 중요한 목표들, 그것들은요, they may require, 이걸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뭐를요? 복잡한 매트릭스 이런 걸 필요로 할지도 모르고요. or 아니면 해서, 요 or은 지금 may 뒤에 있는 동사 두 개 연결. 그러니까 그런 goals들은 require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be difficult, 어려울 수도 있고, 이 말이지. 그 목표들이 말이야 극히 어려울 수 있고 아니면 심지어 뭐 할 수도 있다고? 불가능할 수도 있대. 뭐 하기에? to reduce to any measure. 여기 있는 to 부정사 역할이 뭐냐 하면 어려운 그리고 불가능한 이라는 형용사 이거 꾸며줘. 그러니까 reduce 하기에 어렵거나 심지어 reduce 하는 게 불가능한 거지. reduce 줄이는 거죠. 뭘 줄여요? 어디까지 줄냐? to any measure 이니까 아, 이거 원래 reduce 뒤에는 목적어 있어야 되지. 쌤이 이렇게 해줄게. reduce A 하고 to B를 하면 이게, 그러니까 A를 진짜 양을 줄인다는 게 아니라 B에다가 딱 한정을 지어버리는 거야. 한정하다. 그러니까 요 A는 지금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B에 한정하기에 너무 어렵거나 혹은 아예 불가능하거나 이런 의미로 쓰인 거거든. 어디에 한정하기엔? any measure, 그 어떤 measure에도. 그러니까 여기 reduce 뒤에 사실은 그 목표들이 여기 들어있었겠지. 그 목표들을 어디에다 한정 짓는 거야? any measure, 그 어떤 측정 방법, 여기에 한정 짓는 거. 그게 너무나 어려운 그런 목표들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그렇게 측정하는 거 그거 아예 불가능한 그런 목표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목표들이 바로 이렇고 이렇다라는 거야. 야, 그거는 요 방식으로 측정하면 돼 하는 측정 방식이 하나 둘쯤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아, 그게 너무 극히 어려울 수 있어. 아니면 그거 어쩌면 야, 측정하는 거 불가능할 수도 있어.
이런 어떤 하나의 측정법에다가 한정 짓는 거, 그거 얘는 불가능해. 그런 목표들이라는 거지. 그렇지만 정작 그거 important goals인데, 중요한 목표들인데 단지 측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배제가 된다라는 말이다. 자, 그리고 when we have 우리가 imperfect or bad proxy를 가질 때야. 그러니까 불완전하거나 아니면 좀 나쁜, 잘못된 그런 프록시들을 우리가 가질 때 we can easily fall. 우리는 쉽게 떨어질 수 있대요. under the illusion. illusion 착각이죠.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건데. 어떤 착각일까? 이런 착각 뒤에 대또, 또 동격의 대절이야. 대절이라는 그런 내용의 착각이야. 자, 보자. 너희 지금 동격의 대절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느껴지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쯤은 which나 what 같은 걸로 바꿔낼 수 있어. 안 됩니다. 자, 어떤 착각인가요? We are solving. 우리가 지금 해결하고 있어. For a good and without actually making genuine progress toward. 자, 일단 볼게. 우리가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데 a good end. 너희들 요런 end. 물론 끝이라는 뜻이 있고 또 뭐 있냐? 목표나 목적이라는 뜻도 있다. 명사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목표를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목적을 위해서 지금 막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라는 그런 착각. 아, 그런데 without ing가 있구나. 뭐는 하지 않고서 실질적으로 making genuine progress.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정한 progress는 하고 있지 않으면서 말이지. progress 아까 진전이라 그랬어. 나아감. 그치? 그러니까 진정한, 그러니까 진짜 진전은 만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진짜 지금 좋은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문제 해결하고 있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착각한다는 거야. 이 진전도 toward, 이거 봐라. 어디를 향한 진전이냐? A worthy solution. worthy는 가치 있는이죠? 그러니까 가치 있는 그런 해결책으로 향하는 우린 진정한 진전. 근데 사실은 이거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without ing. 안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럴 것이다 라는 요런 착각.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the problem of proxies. 그럼 이 프록시들의 문제는 또 역시 이거 주어 동사 수 좀 표시합시다. 주어는 요 문제야, 단수야. 프록시들 주어 아니야, 그치? 그런 프록시들의 문제점이 주어니까 동사 봐. results 역시 단수형 썼다. 우리 result in 알지요?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거야. 뭐 lead to랑 똑같지. 이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cause라고도 할 수 있죠. from 쓰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알죠? result from 하면 안 돼. 뜻이 반대야. result in 해야지. 자,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technologist들의, 아이고, 요건 또 봐야 되겠다. 전치사인이기 때문에 이거의 목적어, 이 사람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의 목적어는 여기 있어. 동명사. 전치사의 목적어라서 이 동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로 썼고요. 앞에 있는 그럼 이 기술자들은 누군데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렇게 써. for much이라고 안 써요. 그냥 목적격으로 혹은 그냥 소유격으로 동명사 앞에 써.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냐 하면 substitute 하는 것, 얘가 결과야. 이런 결과로 이어져요. 근데 요 substitute를 누가 한다고? 기술자들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대체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Substitute가 대체하다, 대신하다인데 이것도 표시 좀 잘할게. Substitute, 그 뒤에 목적어 있겠죠. A라는 목적어가 있고 for B를 써. 이거는 뜻 적어야 돼. 그래서 여기 Substitute A 그리고 for B야. 그러니까 A가 요거네. What is measurable? 그리고 B에 해당하는 게 What is meaningful? 요게 A, B다, 그치? 요렇게 A, B라고 해서 뜻을 거꾸로 알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A를 대신하다가 아니고요. 이거 B 대신에 B 대신에 A를 쓴다는 거야. A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B를 그러니까 A로 대체를 한다는 거지. 의미를 거꾸로 알 가능성이 있어서 쌤이 이렇게 따로 적어줬다. B 대신에 A를 씁니다. 그러니까 B를 A로 대체해서 A를 쓴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B가 뭔데요? 뒤에 있어. What is meaningful? 뭐지? 의미 있는 것.
사실은 정말 의미 있는 것, 아까 말했던 그 중요한 important goals 이런 거 추구해야 되잖아 기술자들이. 근데 그런 것 대신해서 뭐를 자꾸 써버려? What is measurable? 이건 뭐니? 측정 가능한 것. 걔네들은 뭔가 수치화되고 정량화되고 이게 확실하게 나오는 데이터가 나오고 이거 좋으니까. 그래서 정작 의미 있는 것 이거 대신에 measurable한 것, 측정할 수 있는 것 이거를 그 대신 써버린다라는 거야.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이 마지막 문장은 조금 문법적으로 볼 거 있었어. 뭐 그 와중에도 관계대명사 what 절들이 다 이렇게 그지 명사절로 쓰여서 이거는 또 둘 다 what 자리다. 대신에 which 아니죠. 자, as the saying goes,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듯이 뭐 옛말에 이르기를 이런 표현이죠. Not everything, 아우 요 말 너무 중요해가지고. Not everything은 일단 요 너희 부분 부정 많이 들어봤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다. Not every, not always, not all 이런 것들 부분 부정이라서 해서 그렇게 합니다. 100% 모두 다 안 그래요 이럴 것 같으면 이거는 그냥 nothing 이런 걸 써야 돼. 그치? Not every는 부분 부정인데 not everything 했는데 요 everything을 관계대명사 요거 짧아도 관계대명사절이다. That counts. count하는 모든 것이 뭐야 뭐 수를 세는 거야? 아니요 얘들아 count가 세다면 타동사니까 뒤에 뭐를 세는지가 나와야 되지. 그거 없다는 거는 자동사란 뜻이야. 자동사로 count 무슨 뜻이더라? 몰랐으면 지금 알아둘게. 중요하다라는 뜻이래 얘가 자동사로는. matter하고 똑같네 그치? matter도 동사로의 중요하다 이거잖아. 자 그래서 that counts. 그러니까 요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 everything 단수니까 이 counts 얘도 또 이렇게 s 붙였었지. 즉 중요한 모든 것이 다 can be counted 세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카운트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운트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야. 카운트가 세다라는 뜻도 있고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전부 다 측정되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이야. 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재다라는 말 대신에 지금 카운트 되다라고 썼지. 이건 수동태로 써야지. be counted. 세다라는 카운트는 타동사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세워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and 하더니 이걸 또 뒤집어 말합니다. 아 그리고 또 not everything 또 모든 것이 했는데 어떤 everything이죠? 이번엔 that can be counted 여기까지 딱 묶어줘야지. 그러면 측정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즉 세워질 수 있는 그지? 정량화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또 다 count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서 count의 뜻을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얘는 중요하다. 얘 중요하다로 쓰였고 그리고 여기서는 재다라는 측정하다라는 그 카운트로 요 두 초록색은 쓰였어. 의미 이해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또 셀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도 아니다. 됐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상관없이 무조건 세는 거에 즉 정량화시킬 수 있는 것에 너무 이렇게 급급하다 보니까 기술자들이 오히려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 마지막 문장에서 부분 부정, not every, 그리고 count의 뜻까지.